전국 국악 경연대회는 모두 대상으로 휩쓸 민요계 엘리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나와주세요. 그리고 스타킹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러블리가 하트가 아주 뿅뿅해요. 왜 이렇게 이 스타킹에는 제 며느리감들이 많이 나오나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대단한 친구입니다. 지금부터 대단하다 프로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슬이는요, 2009년 인천광역시 교육감상, 그리고 2011년 인천광역시의장, 시의회장상, 2011년 대구시 교육감상, 2012년 강원도지사상 등등등 모든 상을 휩쓴 최고의 음악가입니다. 소리하는 친구. 다시 한 번 더 박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스타킹에 오신 거. 네. 신명을 이렇게 잘 풀어낼 수 있는 겁니까? 박 선배님도 네. 아주 감명 있게 들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 500년과 이 날라리야. 언니 나노. 우리 민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많이 오해 없으시게 많이 잘못 나온 거예요. 용서의 미덕을 많이. 근데 강은도 선생님도 크게 뻥 터지셨었어요. 너무 재밌으시다고. 죄송합니다. 날라리야. 제 또 별명이 또 날라리야예요. 자, 별명이 그래서 제가 잠깐 실수한 거 용서해 주시고요. 네. 오늘 제가 공연을 보면서 너무 좋았다. 이게 감독님 저는 다른 한 500년과
릴리리아를 이렇게 정말 멋지게 소화해 주신 우리 효슬양. 아, 우리 대한민국의 한과 흥을 한 몸에 다 받았기에 제가 브라보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중앙에서 브라보라고 지원해도 아니고 브라보. 아니, 왜 갑자기 또 브라보라고.